안녕하세요. 의뢰하신 완공 연궁이 이제 막 완성되었습니다. 말 그대로 연궁이고요. 그리고 단궁에 속해요. 이런 류의 활을 제작할 때는 이 오금의 운동 범위와 이 고자의 운동 범위의 조합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합니다. 우선 오금이 다 풀리기 전에 고자가 운동을 시작해요. 그래서 오금 탄성에만 의존을 한 게 아니라 만작하기 직전에 고자의 탄성까지 이끌어내주고, 그리고 고자가 퍼지면서 밸런스가 최적의 상태라면은 마치 컴파운더 보유의 레드오프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. 지금 2월 같은 경우는 어제 마지막 테스트를 하면서 고자 밸런스가 지금 오금이랑 굉장히 유연하게 지금 빠져나가요. 그래서 이 연궁 같은 경우는 굳이 밖에 나가서 필드 테스트를 하지 않는데, 어제 제가 나가서 쏴봤거든요.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. 솔직히 제가 가지고 싶은 활입니다, 이 활은. 지금 이제 택배로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 딱 한 발만 쏴보고 포장을 할 거예요. 마지막 한 발만 쏴보겠습니다. 오, 들어온다, 들어온다. 좋아. 잘 나왔습니다.